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지난번에 여기 에미터 파티클 했었죠. 베이직 파티클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하이엔드,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어떤 파티클 시스템 이걸 알아볼 건데, 사실 스냅4D 내에서는요, 기본 탑재된 모듈로는 thinking particle이라는 게 있어요. thinking particle. 근데 사실 이게 버전이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스냅4D 내에서는 단종되었다고도 봐도 무관합니다. 근데 이제 맥스나 이런 데서는 이제 계속 세바스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에 계속 남아 있는 이유는 호환성 때문에 그래요. 뭐 그래프나 여기 기본 파티클이나 다이나믹이나 이 내부에 있는 스냅4D 내부에 있는 어떤 옵션들과 호환이 거의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 싱킹 파티클로 만든 것들을 보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뭔가 좀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파티클 시스템이에요.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종이 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맥스에서는 조금 더 화려한 어떤 영상들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스냅4D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베이직 파티클을 사용하다가 만약에 좀 더 복잡한 어떤 파티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모션 그래픽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싱킹을 써요. 굉장히 간편하게 그리고 질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엑스파티클이라고 하는 걸 많이 쓰죠. 엑스파티클은 말 그대로 진짜 파티클에 완전 특화되어 있는 어떤 플러그인인데, 사이클4D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이게 렌더러거든요. 사이클4D라는 렌더러와 엑스파티클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쓸 수 있게끔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스냅4D 전용으로 나온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냅4D에서는 활용도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클로스나 이런 엔진들도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돼서 굉장히 화려하게 어떤 모션 그래픽적인 어떤 유니크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무에서 많이 쓸만한 예제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떤 VFX를 요구한다든지 굉장히 헤비한 작업들이면 모르겠지만, 개인이 사용하면서 어떤 이런 이 정도의 파티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영상을 제작한다, 이거는 잘 없거든요. 거의 팀 단위나 회사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VFX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모션 그래픽을 사용하시는 개인이 이걸 사용하면서 실무에까지 적용시켜가면서 뭔가 막 100% 활용하는 거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연습 삼아서 재미 삼아서 테스트 영상을 올리거나 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무에다가 막 화려하게 연출하는 사람들 많이 못 봤습니다. 이제 뭐 간단한 파티클이라든지 뭔가 좀 재밌는 파티클 요소들을 만들 때는 사용하겠지만 그 정도도 싱킹에서는 가능해요. 안 되는 것들이 있긴 마련인데,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제치하고 싱킹에서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싱킹은 나중에 제가 연재를 따로 할 거예요. 이전에 했었는데 이제 너무 화질도 구리고 이제 마이크 상태도 별로 안 좋고 해서 한번 새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제 싱킹 파티클 어떤 쉽고 강력한 기능을 하나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만들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있는 싱킹 파티클의 어떤 요소들은요, 세팅 값과 어떤 비지빌리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보통 싱킹은 어디서 만드느냐, 일단 태그를 통해서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그래서 TP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혹시 모르니 세이브를 하나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TP라고 해놓고 익스프레소 적용을 시켜줘요. 그래서 익스프레소도 우리가 기초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기 수많은 어떤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싱킹 파티클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들어가 있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어떤 이 시스템들하고 다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많은 노드들하고 다 호환이 돼요. 싱킹 파티클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요, 여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
여기 있는 시스템 프리셋까지도 다 혼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만 다룬다면은 사실 엑스파티크 부럽지 않은 어떤 퀄리티를 내는데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뭐 매터리얼이나 라이팅이나 렌더링 질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뭐라고 할까요? 간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는 조금 딸리는 부분이 있긴 해요. 자, 아무튼 자, 우클릭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직접 꺼내셔도 되는데 자. 뭐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꺼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우클릭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싱크 파티클 뭐 모션 그래픽이라고 하는 뭐 그래프나 일반 오브젝트 호환이 가능한 어떤 장르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니시에이터 이거는 이제 약간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파티클과 파티클끼리 혹은 파티클 그룹과 파티클 그룹끼리 연결시켜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이제 뭐 파티클이 어떻게 생성이 되라, 뭐 이런 어떻게 뭐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만 가라 이런 식으로 컨디션을 주는 건데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blob, bone, draw, fragment, metal waves, 그다음에 storm. 이거는 이제 다 그거예요. 발전기 같은 거예요. 파티클을 만드는 에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잖아요. 파티클을 만들어내는 에미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렬시킨다든지 뭐 약간 이제 없애는 어떤 그러니까 끝에 가가지고 점점 스케일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파티클을 없애버리는 거, 그다음에 뭐 질량, 회전, 크기, 셋 데이터처럼 어떤 다른 노드와의 어떤 결합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애라든지 쉐입, 크기, 사이즈, 스핀 이런 거 다 있죠. 다이나믹 요소들도 있습니다. 디플렉터, 프리즈, 프릭션, 그래비티 다 거의 다 있죠. 이너리턴스나 포지션 팔로우나 뭐 이 리퍼스 바운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거 얘네들한테 특화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시뮬레이트의 기본 베이직 파티클이 있는 애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다른 애들이 섞여 있어요. 벨로시티, 윈드 이런 것들은 있던 것들이고, 그죠? 네, 헬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이런 애들이 아니라 약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모자란 부분 보완해주고 조금 더 복잡한 부분 간단하게 해주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든 걸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만드냐 이것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은 싱킹 파티클의 제네레이터에서 피스톤만 한번 가볼게요. 피스톤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플레이를 해보시면 300% 주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파티클이 나와요. 그죠? 이 기본 여기 시뮬레이트에 있는 에미터랑 비슷해요. 그죠? 비슷한데 이제 옵션이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서 클릭하셔서 보시는 거죠. 스탠다드보다 훨씬 더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거를 여기서는 좀 복잡하게 제어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타입이 있죠. 서클이냐, 렉탱글이냐, 뭐 카운트로 갈 거냐, 샷으로 갈 거냐, 라이프타임, 시드 값, 사이즈, 뭐 XY 사이즈, 디스턴스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이동이 안 돼요. 재밌죠? 이건 이동이 안 돼요. 이것만으로는 이동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파티클을 내뿜는 이미터다. 이거는 다른 포지션하고 어떤 붙여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피스톰에 인풋 쪽에 보시면 에미터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항상 연결시켜줘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 포트가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포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인풋 메뉴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아웃풋 메뉴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언어에서 인풋 넣어주고 명령어 넣어주고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건 똑같은 구조인데 이건 노드로 간단하게 형체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디자이너가 사용하기에 좀 편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이 정도 급의 어떤 파티클을 만들려면은 뭐 십몇 년 전에는 이제 마야 같은 경우 제가 마야를 그때 사용했었는데 멜스크립트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이용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노드 구조로 만들어서 서로 그냥 띡띡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이제 얘도 보시면은 에펙에 있는 이런 구조랑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가는 구조랑 비슷해요. 그래서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포지션으로 만들고 싶어, 나는.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그 태그예요. 태그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클릭 앤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펴 주시면은 위에 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최소화 그다음에 최대화. 내가 만들어 낸 이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이 창 크기로 다시 돌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인풋에 있는 친구를 일로 가져가 보는 거예요. 나 얘 따라갈래. 얘를 포지션의 어떤 오브젝트로 할래. 이거기 때문에 얘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따라다니는 애죠. 얘만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봐요. 그럼 초록색이죠. 뭔가 연결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로 가면은 회색이죠. 인풋끼리는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도 될 게 없으면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뿅 하면 이제 되는 것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이죠. 그러면은 코디네이트에서 포지션을 따라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끝인가요? 자,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 자, 움직여 볼게요. 움직여지죠. 이제 드디어 움직여져요. 근데 얘가 나중에 로테이션을 하거나 했을 때 혹은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값이 있다, 애니메이션이 돼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 포지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싱킹에서는 항상 보면은 하나의 인풋 아웃풋이나 혹은 하나의 노드만 가지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쌍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위치가 맞춰졌으면 우리가 보통 위치를 맞추면 어떻게 해요? 자, 야, 이쪽으로 좌우에 좌측 2열 뭐 종대 횡대로 붙어 쭈르륵 섰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 섰다 이 포지션이죠. 그 다음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줄 맞춰 간격 맞춰 앞뒤 사람 간격 맞추고 좌우 양옆 사람 간격 맞춰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얘도 간격을 맞춰야 되고 정렬을 해줘야 돼요. 정렬이랑 관련돼 있는 인풋 포트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에메터 얼라인먼트라는 게 있죠. 딱 들어와요. 얘 가지고 들어가봐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뭐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자, 이 어떤 의미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이 이미터에서 나오는 이거는 가상의 가상의 오브젝트고요. 파티클도 가상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 가상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뭐죠? 매트릭스잖아요. 매트릭스. 똑같아요. 이것도 글로벌 매트릭스에다가 링크를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렬이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내가 플레이를 하면서 별짓을 다 해도 얘들이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어떤 연상을 하면서 기억을 하시면은 좀 더 쉬워. 이건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이거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많이 해보면 손에 익겠지만은 손에 익은 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머리에 익은 것도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이제 외우고 손으로 또 익히고 이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아무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티클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형태를 주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조적으로 보면은요, 얘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항상 그룹화가 돼 있어야 되고 그 그룹을 이제 뭐 요리조리 요리하는 어떤 그런 이제 커스터마이징하고 모디파이어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로 두 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이제 여기 이쪽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커스텀에도 보시면 있거든요. 여기서 보통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thinking particle setting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이거 설명드리면은 이제 총 파티클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 스네어포지 내에서 만들어지는 thinking particle의 총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당 개수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시 100,000만 10만 명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렇게 해놓고 100만 개를 지금 몇 개죠? 20, 100, 1000만, 10만, 100만 개죠. 100만 개가 아니라 200만 개의 파티클을 만들었는데 렌더링 걸었더니 다르게 나온다. 이거는 이 맥스 파티클 개수를 안 맞춰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뭐 force this setting 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그룹이 있는데 이 파티클 개수로 이제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게 만들어도 비포토 상에서는 이 개수 어떤 형태대로만 고정을 시키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더 이상 안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틱을 해놓고 잘 쓰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쇼 오브젝트, 오브젝트 보여지는 거, 뷰 타입 여러 가지 있겠죠. 플레이크 그러니까 이 뷰 타입이요. 그룹당 뷰 타입을 어떻게 줄 거냐는 거예요. 점으로 줄 거냐, 더트로 줄 거냐, 틱스로 줄 거냐, 드랍으로 줄 거냐 이런 거고요. 안 줄 거냐, 박스로 줄 거냐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은 이제 더트로 넣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틱스로 넣고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all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지금 이 화이트죠. 이걸 레드로 바꿔버리면 레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속성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name, 그다음 뷰 타입 글로벌이냐 뭐냐 이 뷰 타입 똑같은 거예요. 요즘 color 어떤 걸로 줄 건지 설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여기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이걸 그냥 올로 두고 선택을 하시면요, 여기에 내가 그룹을 100개를 만들더라도 다 이거 하나 갖고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제어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가 우클릭하시면 add, remove가 있죠. add를 하셔가지고 그룹을 새로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basic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컬러를 제가 레드로 바꿀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요렇게 파티클이 한 덩어리 만들어지면 항상 그룹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서치를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서치를 하셔도 돼요. 그룹이라고 해서 서치를 하셔서 스탠다드 그룹이 있고 헬퍼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그랬죠. 부가적이고 보조적인 역할. 근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탠다드 기본에 있는 거 사용하는 거 이걸 클릭 앤 드랍,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 스탠다드에서 직접 들고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룹이라고 그죠? 자 올로 돼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이 올로 세팅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P 그룹 어트리뷰트 매니저를 한번 볼게요. 어트리뷰트 매니저를 보시면 그죠? P 그룹이라고 돼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거 할당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올로 여기다가 내가 얘를 클릭 앤 드래그 앤 드랍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넣거나 하시면은 베이직이라고 들어오죠. 그리고 인풋 포트에 이렇게 뭐가 있는데 그림이 없죠. 이거는 뭐냐면요 이 속성 값이에요. 얘 오브젝트에 이 속성 값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그죠?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포트에 보시면 show names라고 있습니다. show names 여기 우클릭 여기 우클릭 하시면 돼요. 화면에 우클릭 노드 이 중앙에 우클릭 ports show names 하시면 파티클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바뀌죠. 그러니까 파티클을 여기다 집어 넣어라 이 뜻이에요. 여기 그룹에다가 넣어라. 파티클이 얘잖아요, 그죠? 얘는 위치고 얘는 파티클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output 메뉴에 톡 들어가 보면은 이것만 활성화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파티클은 항상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첫 프레임으로 가셔서요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빨갛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요게 한 판입니다. 요게 이 P 그룹 베이직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하나가 묶여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베이직이라는 그룹으로 묶여진 거고 자 우클릭하셔서 다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내가 무슨 윈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줘야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우클릭 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한번 설명드렸죠. 간단하게 뭔가 연결을 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룹과 그룹을 연결시키거나 파티클과 파티클을 연결시키거나 혹은 그룹이나 파티클을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다이나믹이나 뭐 제네레이터 이런 것들 연결시킬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PPAS입니다. PPAS가 딱 꺼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All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파티클이 나오고 그룹 시켜주고 이 그룹이
아웃풋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거 가지고 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요리해 주려면 PFS라는 놈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거는 그냥 고정값이에요. 완전히 외워두시는 고정값이에요. 그래서 PFS로 뭔가 뭘 주고 싶은데 저 PFS에 그룹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베이직 그룹을 나는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고 싶어. 베이직 들어갔죠. 자, 이제부터가 이제 얘한테 주고 싶은 걸 주시면 돼요. 형태를 보여주게 하고 싶은데 형태 스탠다드에 있나? 스탠다드 있죠. 쉐입이 있고 사이즈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뭘 쓰냐면요, 쉐입을 일단 써요. 쉐입. 그래서 쉐입을 넣고 오브젝트를 뭘로 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스피어 한번 넣어볼까요? 스피어죠. 여기다가 쉐입에다가 스피어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뒤로 이렇게 가서 플레이 해보시면은 당연히 안 나옵니다. 자, 사이즈를 좀 줄여볼까요? 50개만 줄여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50개 너무 많다. 30개 이렇게 줄게요. 그죠? 이런 식으로 줬어요. 자, 그러면은 자 피패스 여기 포츠 한번 볼까요? 또 파티클이 되어 있어요. 파티클을 가지고 뭔가 꾸미겠다는 뜻이에요. 에메터, 이건 에메터고 파티클을 가지고 뭔가 형태를 주겠다. 파티클의 형태를 주겠다. 이것도 포츠 네임 보시면은 파티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름끼리 무조건 연결시켜 준다라고 보면은 좀 더 쉬워요. 연결을 시켜줄게요. 그래서 플레이 해볼까요? 그래도 안 나옵니다. 자, 싱킹은 다른 어떤 이 베이직 파티클하고는 다르게 얘는 여기 시뮬레이트 해보시면요, 파티클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파티클을 지오메트리로 만들어주는 얘를 항상 꺼내야 돼요. 이렇게 얘도 그룹을 넣어주세요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그냥 플레이 해볼까요? 그냥 플레이 해도 나와요. 렌더링 보면 이제 파티클 모양이 나오죠. 왜 나오냐면요, 얘는 그냥 여기 all이라고 돼 있는 모든 포함하는 모든 파티클들은 다 보이게 할 거야. 이 뜻인 거예요.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all이라는 뜻이. all 여기 지금 하얗게 돼 있잖아요. 얘가 최상이기 때문에 얘한테 다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파티클 이런 것들 여러 개 만들었을 때 이걸 주면은 얘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의 형태를 못 주겠죠. 그래서 항상 얘도 묶어줘야 된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플레이. 똑같겠죠 이제.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스피어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가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이어라키 시켜놓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자, shape 옵션을 한번 보시면은 bounding radius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렌더 인스턴스는 저번에 설명드렸죠. 렌더링에 대한 최적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켜놓고 하면은 여기서 개수를 많이 하더라도 과부하가 많이 안 걸린다라는 거. 여기서 이 shape에서 이 bounding radius 값이라는 게 조금 애매할 거예요. 100이라고 하는 게 거꾸로라고 보시면 돼요. 100이면 10분의 1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2분의 1 사이즈 두 배. 그 다음에 이건 10으로 놓으시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놓냐면요, 이렇게 해놓고요 이걸 베리에이션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사이즈를.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이즈를 하나 더 꺼내요. 이거 이걸 하나 더 써요. 같이 무조건 씁니다. 그냥 저는 얘 쉐입 나오면은 사이즈 그냥 써버려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얘는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들 위치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이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사이즈 클릭해서 보시면은 사이즈가 있죠. 그래서 100으로 두시면은 100%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수값이 완전히, 그죠? 베리에이션 하시면은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버에이지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를 가면서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이제 프레임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이 램프 그라디언트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라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불편하다고도 할 수도 있어요. 프레임이면 더 좋을 텐데, 그죠? 그 우리 뭐 트레이서에 있는 그 엔드 프레임, 엔드 시퀀스 이런 것처럼요,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고, 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윈드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다이나믹에 들어가면 윈드가 있겠죠. 이게 싱킹 파티클인 다이나믹. 여기 다이나믹 말고요. 여기 다이나믹은 이제 뭐 콜리전이나 뭐 리그디바디 이런 거 조절할 때 쓰는 거고, 여기서는 있죠. 윈드, 뭐 버블 이런 거. 다음 시간에 우리 버블 가지고 우리 재밌는 거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이나믹에서 제가 윈드를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윈드를 딱 꺼냈더니 윈드 옵션에 보시면요, 어트리뷰트 매니저에 보시면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어? 윈드인데 왜 오브젝트가 필요하지? 자, 타입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플래너가 있고 스피어리칼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어리칼로 하면은 그냥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뒤로 가야지 보일 겁니다. 어? 안 보이죠? 그죠? 보일 리가 없죠, 참. 왜냐면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죠? 플래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런 거 사용할 때는요, 그냥 너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윈드라고 이름을 적어줄게요. 이제 이거를 이름을 윈드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생겨요, 이렇게, 그죠? 뿅 하고 생겼죠. 그래서 플래너로 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요. 스피어리컬로 하시면은 그냥 여러 방향에서 부는 그런 바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은 좀 잘 안 느껴지죠? 왜? 연결 안 시켰으니까. 얘도 보시면요, 파티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연결 시켜버리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윈드로 바뀝니다. 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원래 친구로 다 넘어가요. 이렇게. 그죠? 오케이. 자, 플레이해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죠?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플래너로 놓게 되면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윈드 잡고 플래너 놓게 되면은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날려 보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스트렝스 줄 수 있고요, DK 감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프릭션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는 거고요. 매스랑 사이즈 디펜던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크거나 뭐 작거나 하면은 그거에 대한 질량이나 사이즈에 맞게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체는 바람이 잘 불면은 안 가겠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50에서 주시면은 약간씩 달려가는 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블런스, 이게 중요하죠. 터블런스를 좀 200으로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죠. 300 정도 줘볼게요. 이렇게, 그죠? 프리퀀시 같은 경우도 이제 떨림이죠,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스트럭처 사이즈인데요. 스트럭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10 정도로 놓으면은 여기서는 사실 그게 티는 많이 안 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른 작업을 할 때 보여줄 건데, 윈드 같은 걸로 만약에 어떤 형태를 날린다고 했을 때 그 본연의 구조를 그대로 지닌 상태로 갈 거냐, 아니면은 그 본연의 구조를 어느 정도 좀 망칠 거냐, 그러니까 좀 분산시킬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10으로 놓게 되면은, 제로로 놓게 되면은 거의 효과가 없고요. 10 정도 놓으시면 되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본연의 형태를 최대한 안 보여주는 거예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확 분산시켜버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100으로 놓게 되면은 본연의 사이즈나 형태를, 그러니까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티클이 나오는 형태나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형태.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파티클로 만들었다. 근데 윈드로 날렸다.
이랬을 때 이걸 100으로 놓으면은 자동차 모양 그대로 슉 날아가는 거고요. 이거 10으로 놓게 되면은 뭔가 확 퍼지면서 날아가겠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씽킹할 때 많이 할 거예요. 윈드라든지 이런 것도 기초는 우리가 여기서 다 했다고 치고 다음에 강의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스페리컬 놓고 이렇게 두면은 이런 식으로 또 그렇죠. 자, 요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나믹을 주고 싶다. 그럼 지네들끼리 부딪히게 할 때는 또 여기서 다이나믹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리기디바디를 줘버리면 돼요. 그럼 이렇게 쏘리 올려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어떻게 돼요? 지네들끼리 튕겨나가죠. 요거를 예를 들어서 force 값을 내가 좀 낮췄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material 같은 경우는요, 간단해요. material을 하나 제가 텍스처 하나 갖고 와서 해볼게요. 이런 텍스처를 갖고 와볼까요? 그럼 material은 여기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라이트 같은 거 이렇게 줘서 똑같아요. 오브젝트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쉐도우 같은 거 이렇게 주는 거죠. 식으로 라이트를 이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라이트는 다 하시겠죠, 그죠? 제가 근데 한 번 더 잡아볼게요. 카메라를 들고요. 밝점 스페큘러를 얘는 꺼버리고요. 얘도 꺼버리고요. 백라이트 이런 것도 스페큘러 필요 없기 때문에 하고 컬러를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컬러로 설정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러운 웨트가 들어가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터리얼은 여기다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거를 규격으로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이트 같은 거 이렇게 줘서 똑같아요. 오브젝트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섀도우 같은 거 이렇게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이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라이트는 다 하시겠죠, 그죠? 제가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잡아볼게요. 카메라를 들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하나 만들어서 너무 밝죠? 스페큘러를 얘는 꺼버리고요. 얘도 꺼버리고요. 백라이트 이런 것도 스페큘러 필요 없기 때문에 하고 컬러를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컬러로 설정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러운 웨트가 들어가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어때요? 다 똑같은 방향으로 또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기다가 또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스피인 같은 거 주시면 돼요. 자세한 설명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할 거니까요. 다이나믹에서 스피인 같은 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스피인 어디 갔죠? 아, 스탠다드 있죠. 여기 보시면. 그죠? 회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이나믹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기본 랜덤으로 설정해놓고 그냥 돌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죠? 뭐가 텍스처가 안 바뀌네요. 이거를 제가 스틱으로 고정시켜 버리겠습니다. 지금 회전이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뭐야? 네.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제 뭐 복잡하게 노드를 구성을 하면은 더 신기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스탠다드 파티클에 접근해서 근접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본 거라서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을 유념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파티클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싱킹은 이제 기초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조금 연재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제 완성본 형태로 강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또 재밌는 그런 효과들은 이제 스냅포지 다른 강의 목록에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고요. 여러 가지로 한번 재밌는 거 많이 찾아보시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건 또 비슷한 거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가르치기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또 서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